제주시의 구시가지라고 할 수 있는 서문 로타리, 용담동이라는 동네에 있는 서문 로타리라는 동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한 35년 넘게 새로운 제주 향토 음식을 만들어서 한 자리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태광식당이라고 하는 토박이들한테 아주 유명한 식당인데, 전통 음식은 아니지만 한 시대를 그 풍미할 정도로 30년 이상을 꾸준하게 판매가 되는 음식이라면 그 지역에 특화된 향토 음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도의 양념 문화와 제주의 식재료가 만나서 만들어진 새로운 음식, 흑돼지 한치불고기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원래 돼지고기 주물럭만 했어요. 삼겹살도 하고 돼지고기만 팔았는데, 하다 보니까 한치가 제일 많이 나니까 한치 불고기부터 시작했어요. 막 처음에는 한치 불고기는 이제 통째로 구워서 구워 먹는 거, 잘라서 먹는 건데, 그냥 하다 보니까 또 주물럭이 드니까 또 맛이, 또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기 시작했어요. 제주도는 맵지 않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맵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자부심이 씨 뭐 양념도 제일 좋은 걸로 쓰고, 전국에서 맛볼 수 없는 음식이죠. 이건 지금 여기서 택배도 다 가거든요, 전국적으로. 드시고 가신 분들이 또 가셔서 또 시켜서 드시고, 또 한번 마셨던 분들은 또 찾아오시고,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만드니까, 남이 먹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니고 우리 식구가 먹는다 생각하고 항상 음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흑돼지 한치 불고기, 이거 주물럭이라고도 하고 불고기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제 단골들이 주물럭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돼지고기 주물럭, 한치 주물럭인데, 원래 여기 지금 그걸 따로따로 팔아요. 근데 우리 같은 단골들은 오면 반반 줍서 이러면 돼요. 반반 줍서 그러면 반반 시켜주신다고. 처음에 보셨겠지만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서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익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한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치는 금방 익거든. 생으로도 먹는 거니까. 오래 익히면 오히려 질겨져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빨리 먹어봐야 됩니다. 이야, 이거. 채소도 듬뿍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새빨간면, 이 새빨간 것들을 보면 되게 매울 것 같잖아요. 이게 안 매워요, 이게. 이게 안 매워서 막 들어가는 거야. 약간 매콤한 맛은 있지만 그렇게 막 자극적인 매운맛이 아니고 애들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매콤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감상으로는 굉장히 빨갛잖아. 무슨 떡볶이 이상보다 더 매울 것 같은데 오히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저 처음 아까 왔을 때 사람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술병이 없는 자리가 없었어요. 밥에도 기가 막히게 어울리고 술에도 기가 막히게 어울리고. 네. 그래서 가족끼리 오셔서 드시기도 굉장히 좋은데, 다른 지방에도 가는 게 오삼불고기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전국에 유명한 오삼불고기집들 많이 다녀봤지만 오징어하고 한치는 근본적으로 씹히는 질감이 달라요. 그래서 제주도 돼지고기 맛있는 건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제주 돼지가 일단 바다 물 건너가면요, 신선도면에서 제주에서 먹는 거하고도 달라요. 그 다음에 한치도 지금 제주 여름바다에서 나오는 한치가 가장 부드럽고 가장 맛있는 한치거든요. 이게 지금 워낙 한치도 비해가지고 제주 사람들도 지금 많이 못 먹어요. 또 너무 비싸기도 하고 많이 나오죠, 잡히질 않아서. 근데 이 집은 뭐 30년 넘게 지금 거의 40년 됐는데, 30년 넘게 거래하는 집들이 이제 한치를 다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죠. 그래서 한치 음식 하는 집들 중에서는 가격 대비 한치를 가장 많이 주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먹다가 이게 맛 설명하고 이게 먹다가 이거 설명하고 막 이러니까 중간에 막 흐름이 끊어져.
그 지금 좀 짜증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충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와서 직접 드셔보시고 일단 저희 좀 달리겠습니다. 좀 직접 이제 먹는 걸로 좀 달리고 나서 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말씀드릴게요. 아유 이제 그 좀 줄이고